안녕하십니까. 로드 FC 야쿠자 파이터 김재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부는 녀석들 통해서 로드 FC에서 또 이렇게 뵙게 되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오퍼가 왔길래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이제 입식은 선배라고 알고 있거든요. 허재혁이라는 사람 무제한급 중에서 저보다 빠른 사람 없다 생각해요. 저는 그만큼 자신인데 체력이 문제지 다른 건 다 자신 있거든요. 그닥 뭐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아, 재밌는 경기 할 수 있겠다. 김재원 선수도 이제 유명한 그 필살기 있으시잖아요. 52연타. 저도 뭐 52연타를 받아칠 수 있게 연습을 해서 화끈한 뭐 난타전 한번 같이 딱 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딱 한 번 봤습니다. 허재기 어떤 사람인가. 그냥 가수더라고요. 그냥 가수만 계속 하시지 굳이 격투기로 오셔서 뭐 하시려고. 저한테 맞고 떨어질 건데. 김재훈을 쳐서 나오는 모든 영상을 전 다 봤습니다. 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시야 많이 안 떠본 사람의 그 모습이 딱 있어요. 딱 처음에 이제 올라와서 빵 맞으면은 어머 이거 뭐야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52가 아니고 104연타지. 아 104연타 하기 전에 죽겠네. 아 52연타 나오기 전에 끊어야죠. 아 1라운드 한 2분 안에 KO 나올 것 같아요. 네가 내한테 지고 어디 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선배니까 그냥 의정부하면 내 체육관에 등록해라고. 내가 돈 내줄 테니까. 그리고 뭐 시합장에서 뭐 쓰러져 있으면 내가 엉덩이에다가 사인해 주든가. 안건 뽀뽀해 줄게. 엉덩이에다가. 네 재물밖에 안 된다. 가라. 김준 선수랑 지금까지 했던 선수들. 네. 제가 뭐 아우르꺼로나 아우르꺼로를 상회하는 정도의 놀람을 좀 드리지 않을까. 열광할 수 있는 경기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